1986년 한국 헤비메탈 음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백두산 밴드의 리드싱어 유현상 씨는 그의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수많은 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해철 씨도 학창 시절 그의 열혈 팬이었고 백두산은 그 당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밴드가 데뷔하자마자 KBS 가요대상에서 그룹 부문 후보로 지명된 것은 그들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수영선수 추윤혜 씨였습니다.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고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금메달을 추가로 차지하며 한국 수영사의 획을 그은 그녀는 아시아의 수영계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추윤혜 씨는 그의 뛰어난 성취로 인어공주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추윤혜 씨는 단순히 뛰어난 수영 실력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로도 대중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은퇴한 후에도 그녀는 방송 MC와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고 몇몇 스캔들로 인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녀의 다양한 활동은 일반 연예인들보다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윤혜 씨와 유현상 씨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KBS 방송국의 계단에서 처음 만났으며 최윤혜 씨는 항상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유현상 씨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친근한 태도는 유현상 씨를 매료시켰습니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최윤혜 씨를 만난 유현상 씨는 그녀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로 채윤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최윤혜 씨를 자신의 연습실로 초대하게 되었고 그들의 만남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깊게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한 후 최윤혜 씨는 꿈속에서 유현상 씨가 자주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인연과 운명적인 끌림을 느끼게 했으며 그들의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현상 씨는 어린 시절부터 수영에 전념한 추윤혜 씨의 열정과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인정해왔습니다. 유현상 씨는 추윤혜 씨를 수산시장까지 데려가 그곳에서의 삶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추윤혜 씨는 유현상 씨가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서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로 자리 잡은 추윤혜 씨는 유현상 씨에게 점점 더 매료되어 갔고 이들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추윤혜 씨의 어머니는 딸의 연애를 강력히 반대했으며 유현상 씨와의 만남에서 어머니의 거센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유현상 씨는 추윤혜 씨의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최윤혜 씨는 결국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유현상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반대와 압력 속에서 최윤혜 씨는 집 밖으로의 출입을 전면 금지당하고 이에 반항하여 단식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현상 씨는 그녀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잠시 관계를 정리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 생각을 접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유현상 씨가 혼자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추윤혜 씨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는 그녀와의 이별을 거부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1991년 6월 1일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으며 그로부터 단 5일 후인 6월 6일에는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추윤혜 씨는 부모님께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는데 이는 그녀가 가정을 떠나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여행 후 처가를 방문했을 때 유현상 씨는 처모로부터 차가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처모는 그를 외면하고 등을 돌려 그와의 관계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 동균군의 출생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들의 탄생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는 유현상 씨와 처가 사이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들 동균군의 탄생은 처모와 유현상 씨 사이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모는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유현상 씨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이의 불화도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처모는 최윤혜 씨의 자녀들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유현상 씨에 대한 마음도 점차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최윤혜 씨가 미국에서 수석 코치의 기회를 잡고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면서 유현상 씨는 한국에서 혼자 기러기 아빠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유현상 씨는 MBN의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해 이 모든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 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 활동을 포기하고 트로트곡 여자야를 부르면서 백두산의 팬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했지만 이러한 헌신을 통해 가족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유현상 씨는 최윤혜 씨와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며 노래와 행사 참여로 자금을 모아 가족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기를 견디며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았지만 겉으로는 강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2016년 최윤혜 씨가 귀국하면서 유현상 씨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최윤혜 씨가 한국 여성 스포츠의 리더로 활약하고 문화체육관 관광부 차관직까지 맡게 되면서 그녀의 바쁜 일정은 유현상 씨에게 집안일을 전담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정리와 조정의 책임은 유현상 씨가 맡아 처리하게 되었고 그는 이를 농담 삼아 인간 파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최윤혜 씨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현상 씨는 최윤혜 씨가 차관으로 승진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윤혜 씨는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며 승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현상 씨가 소프리쇼 동치미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에 대중은 최윤혜 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현상 씨는 방송에서 자신의 헌신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며 내가 준 돈은 어디 갔냐고 묻고 싶다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패널들은 아이들의 학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유현상 씨의 질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유현상 씨에게 마치 비웃음처럼 느껴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더욱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현상 씨는 최윤혜 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취했다면 그가 제기한 경제적 질문이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현상 씨의 경험은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최윤혜 씨가 미국에서 수석 코치로 활약하는 동안 유현상 씨는 공연과 노래를 통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최윤혜 씨가 2016년 귀국한 이후 유현상 씨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지만 최윤혜 씨의 바쁜 업무 스케줄로 인해 가정에서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의 연예계와 일반 사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용돈 씨와 권상우 씨 같은 유명 인사들도 기러기 아빠의 역할을 하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손태영 씨가 뉴욕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면서 권상우 씨가 한국에서 직업을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패턴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부 간의 역할 분담과 가족 구성원 간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합니다. 기러기 아빠로서의 삶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면서도 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명재 씨의 사연을 들으며 기러기 아빠들이 겪는 심리적 고충과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를 느끼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단지 돈을 벌어 보내는 존재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은 그 어떤 부모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각자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며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겪는 어려움과 희생을 생각할 때 유현상 씨의 말처럼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란 표현은 이들이 겪는 복잡한 감정의 일면을 잘 드러냅니다.
가족들이 이러한 헌신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